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입니다. 함께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입니다. 오늘 오후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한 정황과 관련하여 외통위 전체 상임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원위원회를 핑계로 지금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상 정회라는 이름으로 사내나 진배 없는 의원들의 발언 그리고 의원들의 현안 질의를 막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국가의 중차대한 외교안보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그 시급성과 중대성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차주의 회의라도 개최할 것을 약속받기 위해 여러 수정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회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사내와 진배 없는 정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내용들, 경과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엽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정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김경엽 위원님께서 오늘 있은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을 찾습니다. 국가안보의 구멍이 뚫리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에 대해서 과연 도청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계속해가지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기피하더니 갑자기 회의 중간에 필요한 재외동포 관련된 법안만 통과를 시키고 형식적인 몇 사람의 질의를 받은 후에 그리고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고 외교통일위원장님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을 보신 분은 즉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김태호 위원장님 지금 즉시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상임위원회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하고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국가안보에 엄청난 보안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이 대형사고에 대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청의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오늘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반차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 도망가고 감추면은 국가안보가 챙겨지겠습니까?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국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언, 현안 질의를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주요 논지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던 황희 의원님입니다. 나홀로 외교, 천상천하 유아독존 외교가 불러왔던 대일 외교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마저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관련해서 우리 황희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 의원입니다. 참 우리 외교가 너무 참담합니다. 얼마 전 일본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독도 문제, 도대체 물컵에 잔을 반을 채웠는데 나머지 반은 어디 간 겁니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기존에 있던 IRA, 반도체 칩법에 이어서 도청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청 문제는 이게 상시적으로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왠지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거꾸로 더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를 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엄청나게 많은 대일 외교, 대미 외교, 대중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외교가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렵고 오랜만에 열린 국회 상임위가 1시간 동안 7분의 여야 의원 7분의 질의로 마치 쫓기듯이 다 모두 이렇게 나가고 끝내려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뜨뜨미지근한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4분의 1이 참석하고 5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질의하는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가운데 나머지 의원들은 필요하면은 전원위원회 회의 참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너무나 많이 궁금하고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인데 상임위에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많이 궁금한 적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이제 언제 누구에게 질의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묻지 못하는 이러한 답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히 외통위 상임위를 열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앞으로 이렇게 불거진 이 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외통위 박정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시 외교 결례를 범했고 또 바이든 날리면 이 사태로 국민의 청취력 테스트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고 또 대일 구려 외교를 하고 오는 상황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으로 갑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태도나 여당의 태도는 중차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질의하자 이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늘 좋지 않고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왔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국위까지 해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 외교는 여야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늘 질의를 조심스럽게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정말 중요한 동맹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직접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감청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은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국회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핑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국익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피하고 안 하는 것이 다 능상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존 커비 NSC 소통협력관이 일부가 일부는 잘못됐다 했지만 대다수는 맞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안보실장도 일부 사실이 잘못됐다, 대부분 맞다고 하는데 안보실 차장인 김태호 차장은 대부분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수를 제한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을 대신한 질의조차도 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떳떳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격을 갖춘 외교를 이번엔 제발 하고 오고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도감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부터 74년까지 워터게이트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도감청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미국인데 적국도 아닌 동맹에 대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이것이 동등한 입장에서의 주권국가라면 확실하게 밝혀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명명백백 그 잘못을 물었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받았습니다. 2013년 브라질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조차도 유출 자체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섣부른 말들 먼저 내뱉고 있습니다.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확신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 윤상현 의원도 오늘 상임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되짚은 바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상임위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 점검하고 가셔야 합니다. 국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회를 했던 여당은 상임위 현장으로 돌아와 국회의 통제 기능, 국회가 외교에 있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라도 다음 주 중으로 상임위 개최를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법이 허락하는 마땅한 절차를 모두 찾아 국민이 맡기신 소명, 우리의 역할 잊지 않고 제대로 행사할 생각입니다. 정부 여당은 늘 상임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재외동포기본법, 특히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재외동포기본법이 뒤늦게 통과되어지는 상황에서조차도 현안 질의를 하면 그조차도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솔로몬의 선택 1화가 생각나는 단면이었습니다. 외교를 야당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정부 여당도, 대통령도 함께 국익을 위한 외교에 나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